진행 중이니까 목소리 낮춰. 온드에 좋은 식자재가 그렇게 많다던데 역시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 아냐 아냐, 난 요리사야. 각지에 진귀한 식자재를 찾아다니는 요리사지. 난 향릉이라고 해. 리오랑에서 왔어. 너희들은? 안녕, 난 페이몬이야. 페이몬! 왜 그래? 왜 갑자기 날 그렇게 쳐다봐? 정말 신기한 생명체야. 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돼! 페이몬은 먹는 게 아니야! 너희 사이 되게 좋구나. 사실 나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누룽지라고 불러. 이름이 먹을 거잖아. 귀여워서 그래. 맞다! 나 사냥하는 것 좀 도와줄래? 여기엔 사냥감이 정말 많은데 전부 훌륭한 식자재야. 나 혼자 잡기엔 너무 많아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 귀찮을 것 같은데? 섭섭한 말 하지 말고 이따가 맛있는 요리해줄게. 맛있는 거? 좋았어. 여행자는 사냥을 아주 잘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 친구가 이미 승낙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고기만 가져오면 돼. 그럼 부탁할게. 우와, 이렇게나 많다니. 이건 구워먹고 저건 버섯이랑 같이 볶아야지. 나머지는 슬라임 응축액이랑 다른 시도를 해봐야겠어. 우리 자연스럽게 무시당했어. 아, 미안 미안. 나도 모르게 레시피가 떠올라서 말이야. 이건 아까 말한 답례야.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평가해줘. 아, 우리 지금 시식단이 된 거야? 오, 이거 완전 맛있어. 어떻게 만든 건지 알려줘. 당연하지. 근데 레시피를 적어두질 않았는데 어쩐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내가 다시 한번 만들 테니 그대로 보고 배워.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한 번에 외워? 게다가 소치랑 조미료도 없잖아. 에이, 그건 간단하지. 솥은 석판을 쓰고, 기름은 방금 잡은 멧돼지의 기름을, 바위들로 아궁이를 만들고, 나무토막과 풀로 불을 피우면 되지. 설탕은 달콤달콤 꽃을 쓰고, 소금은 예전에 내가 어느 동굴에서 찾은 암염을 쓰면 며칠은 충분하지. 난 새로운 요리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외출해. 그렇다고 나갈 때마다 솥 같은 걸 다 챙길 순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 바로 준비할게. 어이! 너희들 거기서 뭐하는... 여긴 멧돼지 서식지야. 사냥 금지구역이라고. 멧돼지가 다 도망가버리면 책임질 거야? 우리 사냥꾼들은 달걀 얻겠다고 닭 잡는 멍청한 짓은 안 해. 아! 알지 알지! 최고의 환경에서만 이런 육질이 좋은 멧돼지가 생기지. 근데 놀라서 도망친다면... 안 돼 안 돼! 그건 미식계! 아니, 인류의 절대적인 손해지!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아, 가서 드라프 씨에게 사과드려. 그분은 우리 사냥꾼의 리더야. 사냥 규칙을 매우 중시하는데 지금 몹시 화가 나셨어.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는 게 좋겠어. 정말 고마워.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좋아, 걱정 마. 네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할 테니까. 그럼 출발하자. 드라프 씨는 샘물마을에 있을 거야. 네가 향릉이군. 그렇지? 죄송해요, 드라프 씨. 제 잘못이에요. 네가 한 일은 다 들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무서워. 우리 고기 홍보 좀 해줘. 에? 아, 미안하군. 조금 무례했나? 네, 제대로 설명하지. 샘물마을은 고기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 근데 그 명성이 몬드에만 국한되어선 안 되지. 마침 주방장 향릉이 몬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렌에게 데려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주방장? 못 들어봤나?
리와랑에서 독보적인 서민 음식을 주로 다루는 만민당의 주방장이 바로 향릉이야. 식자재를 독특하게 해석해 만든 요리는 현지 주민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호평 일색이지. 과찬이세요. 전 그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향릉 같은 인류 주방장이 인류 고기로 인류 요리를 만든다면 우리 샘물마을의 고기도 유명해질 거야. 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전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지 식자재를 정해둔 적도 홍보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어요. 어차피 고기도 네가 원하던 식자재니까 상관없지 않아? 달라요. 아주 다르다고요. 제가 슬라임 응축액을 첨가하겠다면 동의하시겠어요? 그건 좀 정상적인 식자재를 쓸 수는 없는 거니? 비정상적인 식자재는 없어요. 뭐든지 방법만 적절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식자재에 영감이 제한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식상한 요리밖에 안 나오니까요. 아, 이렇게 단호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걸.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사과하러 온 거라고. 사과하러 온 건 맞지만 요리랑은 별개의 일이지. 어? 이건 맛있는 냄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한 이 요리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예약이 꽉 차서 일주일 후에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와, 인기가 대단하네. 엄청 맛있나 봐. 그러게, 두라프 씨는 왜 향릉한테 부탁한 거지? 에휴, 아마 몬드가 리와랑 같은 대륙의 상업 유지에 비해 맛이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난 인정 못해. 난 한 번도 내 고기 요리가 뒤처진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럼 이번 한 번만 먹게 해줘요. 내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일반인은 그저 맛있어 같은 쓸모없는 말만 하지. 네가 향릉도 아니... 잠깐, 넌 향릉이잖아? 네, 맞아요. 너였구나. 그럼 너도 고기 요리를 엄청 잘하겠네. 사실 오늘의 최상급 고기를 조금 남겨뒀는데 이걸로 스테이크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생각이야? 그건 육질과 지방량에 따라 다르죠. 이 고기라면 해염, 절운 고추, 그리고 청심화를 곁들여 석화구이를 만들고 싶네요. 청심화를? 그건 가열되면 날것일 때보다 향이 몇 배나 더 강해져서 고기 본연의 향이 가려진다고. 나도 알아요. 이 청심화는 스테이크에 쓸 향신료가 아닌 고명으로 쓸 거예요. 해보니까 불세기를 잘 조절하고 기름을 거친 청심화는 꽃잎의 쓴맛도 없고 식감도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고산지대에서 자란 절운고추를 넣는데 낮은 습도와 큰 기온차로 인해 생긴 특별한 향이 나죠. 해염의 짠맛, 절운고추의 매운맛, 그리고 스테이크의 향긋한 기름향이 꽃잎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식물의 향긋함까지 느낄 수 있죠. 말만 번지르르하고 이건 주객이 전도됐잖아. 스테이크면 스테이크지 고기향이 사라지면 스테이크를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싸우지 마! 진정하라고! 흠! 그럼 요리 문제는 요리로 해결하자고요! 저랑 요리로 대결해요! 얼마든지! 내 요리도 못 이긴다면 드라프 씨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겠지!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만약 제가 이기면 제 요리로 샘물 마을을 홍보하겠어요! 네가 지면 만민당의 메뉴판에 내가 만든 요리를 올려줘. 그리고 샘물마을 고기 마스터 부르기 만든 거라고 적어야 해. 약속하죠. 난 먼저 식자재를 찾으러 가볼게. 잠깐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벌써 뭘 찾아야 할지 생각해둔 거야? 그럴 리가!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게 내 스타일인걸? 요리하기 전에 뭘 만들지 다 생각해두면 놀라운 요리를 만들 수 없어. 같은 이유로 찾아내기 전에 뭘 찾아야 할지 생각해두면 그것도 놀라움이 없겠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걱정 마. 만민당의 간판 메뉴는 다 이렇게 탄생한 거야. 우선 대충 둘러보자. 마음에 드는 재료를 발견하게 되면 알려줄게. 이 정도면 충분해. 모처럼 리월에 왔으니 길을 따라 둘러보자. 좋은 걸 발견할지도 몰라. 어? 이건 저름고추잖아! 이름이 엄청 귀여워. 이름은 귀엽지만 맛은 엄청 자극적이야. 내 관찰에 의하면 몬드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 이걸 사용하면 되겠어. 이것 좀 따줘. 많을수록 좋아. 뭔가 허전한 느낌이야. 응, 삐카한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야. 맞아, 그러고 보니 확실히 삐카하지 않아. 부룩 언니는 융통성이 좀 없긴 하지만 엄청난 실력파야. 분명 제일 잘 다루는 식자재를 사용할 거야. 이기려면 뭔가 참신한 게 필요해. 해수 육회 무침이나 말린 청심어 볶음이나 슬라임 미끈미끈 버섯 무침 같은 거! 슬라임 미끈미끈 버섯 무침? 나도 알아. 이름이 이상하긴 해도 엄청 맛있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줄게. 보기엔 좀 별로여도 맛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얘긴 그만하고 저번에 못 가본 곳이 떠올랐어. 거기에 가면 좋은 걸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어서 가보자. 몸이 너무 차.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 여기에 불을 피우자. 응, 그리고 따뜻한 수프가 필요해. 여행자, 난 여기서 아저씨를 돌보고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프 좀 준비해줄래? 오는 길에 추추족 야영지를 본 것 같아. 거기에 소치 있을 거야. 응, 수프가 완성되면 바로 돌아와. 이제 좀 살 고마워. 이 수프 진짜 맛있네. 멧돼지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멧돼지가 저기 있는 지하 유적으로 도망쳐버렸어. 쫓아 들어가 보니 엄청 큰 얼음나무가 보이더군. 내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렸지. 깨어난 후 바로 뛰쳐나와 여기까지 오고 나니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더구나. 얼음나무? 나무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나요? 그래, 나도 들어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야.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저 유적 근처엔 안 가는 게 좋겠어. 맛있을지도 몰라. 바로 이거야. 승패를 결정짓는 식전자가 될 거야. 진정의 향는 그런 건 먹는 게 아니야. 그건 먹어봐야 알지. 빨리 가보자. 또 가버렸어. 괜찮아. 난 걱정 말고 네 친구부터 쫓아가. 거긴 아주 위험하다고. 흔들지 마. 유적하는 위험하다고. 식자재는 신선함이 생명이야. 야! 이렇게 잘 싸울 줄이야. 하긴 기세만 믿고 여기저기 식자재를 구하러 다니진 않았겠지. 저기 봐,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맞으면 아플 게 분명해. 조심하라고. 우와, 이거 맞지? 으악, 상상 이상이야. 럭키, 희귀한 식자재야, 내가 간다. 우와, 식자재가 사람을 때리네. 난폭한 녀석. 여행자, 우선 쟤를 좀 진정시켜줘. 진짜 아파. 룸지야, 사람 살려. 미치기야. 퇴로는 없어. 올라라!
아름나무, 아름나무, 맛있는 아름나무, 아름나무. 그건 네가 너무 고지식해서 그래. 희귀한 식자재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딨다고? 어? 여기에 뭐가 또 있어? 이게 바로 사냥꾼 아저씨가 말했던 멧돼지 아닐까? 근데 이런 무늬는 처음 봐. 이 무늬 어디서 본 적 있어? 어디였더라? 아, 맞다! 니월 풍물지! 이 무늬... 맞아, 확실해! 멸종된 지 300년도 더 된 멧돼지야! 에?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일리 있어. 이 멧돼지는 너무 맛있어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멸종됐다고 책에 적혀있었어! 얼음나무와 멧돼지, 귀한 식자재를 두 개나 얻었어! 응! 이제 샘물 마을로 돌아가자! 여기 진짜 샘물 마을 맞는 거지? 그래, 맞다고 몇 번을 말하는가? 근데 자네가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들 모두 샘물 마을에 사는 내 이웃이랑 친구라고. 이상하구만.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지? 뭐 떠오르는 게 있어? 왜?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 아하, 식자재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랑 같은 거지? 여전히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 혹시 이름이 뭐예요? 올라프라 하네. 어? 이 이름을 족보에서 본 적 있어. 학렬은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히 본 적 있는 이름이야. 그렇다면 고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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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무튼 왕 고조 할아버지네요!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다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가족 상봉을 이뤘네요! 축하해요! 울라프 아저씨, 혹시 우리 요리 대결하는 거 구경하러 오실래요? 아, 맞아. 부르기게 요리 대결에 대해 들었어. 그리고 장소는 내가 이미 마련해놨어. 모두 날 따라와. 우리 식자재는 모두 준비됐어요. 언니는요? 물론 준비됐지. 대결할 때 지크프리아가 내 조수 역할을 맡을 거야. 그럼 바로 대결을 시작하지. 이 대결의 심사는 내가 맡으마. 걱정 마. 아무리 부르기랑 친분이 있다 해도 심사는 공정할 테니까. 그럼 부탁할게요. 여행자 페이몬, 어서 가서 준비하자. 우리도 참가하는 거야? 당근이지. 부르건이도 조수를 찾았으니 너희들도 내 조수가 되어줘야지. 너희만 믿을게. 어째서 조수가 돼버린 거야? 맛있는 걸 위해서라면 알았어. 페이몬도 노력할게. 우선 식자재 말인데, 요리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게 필요해. 마땅한 식자재를 못 찾았어. 뭐가 좋을까? 그래, 그거야! 흰 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물을 빻거나 채 썰면 시원한 맛이 나! 꽃 모양으로 조각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옛석 잊어지? 흰 물을 좀 찾아줘! 근처에 있을 거야! 맞다! 깨끗이 씻어야 해! 바로 요리에 넣을 거니까! 고숫가루 가서 흰물을 깨끗이 씻자. 대결 장소가 코앞인데 슬라임들이 가서 소란을 피우진 않겠지? 역시 그냥 해치워버리자. 우와, 그거 싱싱하네. 완벽해. 고마워. 어디 보자. 아니면...
빨리 소대포를 약하게 해줘. 물을 풀면 안 돼. 그럼 전부 허탕치게 된다고. 빨리 불을 줄여. 다 타겠어.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겠어. 맞다, 메인 요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 버섯 닭꼬치를 만들어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러니까 맛있게 책으로 마시는 걸로. 냄새가 좋네. 너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메인 요리가 순조롭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부족해. 느낌? 삐카한 그런 느낌. 아, 삐카한 느낌이구나. 이대로 완성시키기엔 좋은 재료가 너무 아깝잖아. 어디 보자. 아, 그래, 요리의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풍미? 맞아! 이 근방에서 쉽게 볼 순 있지만 요리로는 잘 쓰이지 않는 생물! 하늘을 날거나 땅을 기는 것 모두 괜찮아! 곤충도 되고 아니면 팔짝팔짝 뛰는 것? 진짜로 그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걸 넣으려고? 괜찮아! 내 직감을 믿어! 알았어. 정말 수고했어. 뭘 구해왔는지 한번 볼까? 진짜 이런 걸 넣는다고? 이상할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좋은 걸 찾아줘서 고마워. 난 이제 요리에 집중할게. 만약 도움이 더 필요하면 또 너희한테 부탁할게. 창릉의 메인 요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아. 같이 가보자. 맞다!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도 하나 필요해! 응? 괜찮겠어? 그럼 사이드 메뉴는 너한테 맡길게. 이건 내가 임시로 적어놓은 거야. 안에 적은 재료도 전부 다 너희들한테 줄게. 이건 혹시 전에 우리에게 만들어줬던 요리의 레시피야? 맞아! 거기서 또 살짝 변형시킨 거야. 요리하다 남은 리월 식자재를 추가했어. 이렇게 어려운 요리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까? 요리 스킬보다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 아빠가 알려줬어. 날 이렇게나 많이 도와줬으니 너희도 요리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난 너희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이런 자신감 아주 좋아. 준비해, 이제 마지막이야.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 준비 끝! 이제 요리를 내기만 하면 돼! 분명 우리가 이길 거야! 정말 즐거운 식사였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두 사람 모두 대단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야. 그래도 대결이니까 승패가 정해져야겠지. 이제 승자를 발표할게. 향릉의 요리가 좀 더 뛰어나. 야호! 이겼다! 내 멧돼지 제왕의 영역 쟁탈전에서 결투하다 다친 부위에 새로이 자란 신선하고 야들야들한 살이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이미 멸종된 멧돼지 고기 맛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네. 뭐? 이미 멸종된 돼지고기로 만든 거라고? 맞아요! 요리하는데 다 썼어요! 그럼 한입에 몇십만 모라를 먹었다는 거잖아! 만약 안 먹고 팔았더라면 마을 전체에 몇 년 수입을 한 번에 벌었을 건데! 맛있으면 된 거죠! 모라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사가 끝났으니 다들 와서 먹어봐요! 일부러 엄청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도 브루거니가 만든 것 좀 먹어볼까나? 이 맛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비록 졌지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만족해. 한 그릇 더! 이것도 맛있어! 이 촘촘하고 풍부한 식감! 만약에 이런 맛있는 고기와 훌륭한 사이드 메뉴가 없었다면 승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제 내가 맛볼 차례네. 나도 맛 좀 보지. 이 맛은 샘물 마을, 아니 예전 샘물 마을의 맛이야. 그 시대의 맛은 이게 마지막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저씨. 얼마든지 더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하지만 고대 멧돼지는 이미 멸종됐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 맛은 멸종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손님들을 웃게 하는 게 요리사의 사명이잖아요. 고맙구나. 정말 해피엔딩이야. 이제 다들 갔으니 우리도 향릉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자.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나도 덕분에 맛있는 걸 엄청 많이 먹었는걸? 하, 엄청 배부르다. 모르겠어. 일단 리와랑에 한번 들를까 생각 중이긴 한데 도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 왜냐면 난 계획 같은 걸 싫어하거든. 어쩌면 야외에서 날 또 보게 될 수도 있어. 정말 거리낌이 없네. 내가 볼 땐 넌 요리에 재능이 있어. 비옥 야채쌈을 아주 잘 만들었잖아. 내가 한턱 낸다고 했으니까 시간 나면 만민당에 한번 들러. 만약 네가 원한다면 새로운 요리도 가르쳐줄게. 그래, 약속! 그럼 또 보자.